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므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환경 보호론자라면 붕괴할 만한 그런 좀 엽기적 다소 엽기적인 소식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여러분. 야, 여러분 요게 카멜레온 이죠? 카멜레온인데 이게 지금 요 양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숨겨 가지고 카멜레온을 지금 밀수하려다가 적발된 지금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아시아경제 국제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양말 등에 카멜레온 70여 마리를 숨겨서, 와, 70여 마리면, 와, 엄청나네. 그래서, 숨겨서 오스트리아로 밀수하려던 남성이 공항에서 붙잡혔다. 아무래도, 저기, 그, 특이한 동물 사육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팔려고 하는 거였겠죠? 제가 알고 있기는 카멜레온은 저기 그 아프리카 저기 동남쪽에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섬 있잖아요. 엄청 큰섬 거기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 굉장히 희귀한 것들 많습니다 거기에. 근데 아 그런 거를 이렇게 밀수하려고 한다니, 그러니까 불법이겠죠? 예.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동물이니까요. 그래서 BBC 방송 등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입국하는 신혼 미상의 56세 남성이 양말과 아이스크림 통에 카멜레온 74마리, 예. 74마리나 숨겨서 들어오다가 세관에 발각됐다. 이거 바보같이. 야, 74마리면 이건 참, 어떻게, 양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접어서 그런 데 안에다가 넣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안에다가 넣거나? 그러면, 아, 그럼 엄청 그 동물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 죽기도 많이, 죽을 수도 있었겠는데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짐가방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나서 경비 요원들에게 덜미가 잡혔다. 그리고 움직일 거 아닙니까? 엑스레이. 아닌가? 카멜레온은 위장술에 능하지만 결국 엑스레이 기기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되게 풍자적이다, 그죠? 위장술에 능하지만 엑스레이 기기를 통과하지 못했다. 뼈가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카멜레온을 숨겨온 남성은 최대 6,000유로, 8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그리고 저 동물은 다 이제 풀어줘야 되겠죠? 남성은 카멜레온과 함께 탄자니아에서 에티오피아를 거쳐서 오스트리아로 입국했다. 아, 이거 진짜. 야, 이거. 에티오피아를 거쳐서 오스트리아 입국하면은 시간이 흐르고, 그때 그러면 진짜 적겠네. 동물들에게, 카멜레온들에게 치명상이었겠는데. 카멜레온들은 발견 직후 빈의 쇤브른 공원으로 옮겨졌지만, 세 마리는 밀수 과정에서 관리 무실로 사망했다. 아이고, 참, 무슨 죄가 있다고 얘네들이, 그죠? 그래서 해당 동물원은 카멜레온이 모두 탄자니아에 있는 우산바라 산맥에 서식했다. 아, 마다가스카라가 아니군요.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새끼부터 성체까지 나이대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당국 관계자는 암시장에서 이들 카멜레온이 약 3만 7천 유로, 에 판매될 것으로 내다봤다. 70마리니까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에 판매되겠네요. 아이스크림 통에 지금 숨겨서 카멜레온을 데려오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았겠네. 그래도 발견돼 가지고 무사히 풀려나서 다행인데,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밀반입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진짜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예쁘다 근데 진짜 너무, 그쵸? 귀엽게 생겼다. 너무 괴로웠겠다. 자, 그래서 오늘 동물에 관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